OJT를 하면서 지점에서 일어나는 영업 활동들이 본사랑 되게 유기적으로 관련이 많이 있구나 그런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께서 바쁘게 고객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고객분들께 잘 권유하고 설명드릴 수 있을까 매일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나중에도 항상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업 현장이다 보니까 본사인 헤드와의 그런 정보의 그런 시간적인 격차나 이런 괴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긴박하게 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운용사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 설명회 다 끝난 이후에도 어떻게 고객에게 더 나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을지 뭐 리스크 같은 것들을 좀 더 잠깐 세히 여쭤봤던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점에 있다 보면 어르신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는데 그런 어르신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고객을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인사일 뿐이지만 이러한 밝은 첫 인사를 통해서 원활한 업무 진행을 이끌어내는 그런 인사의 힘을 보고 저희 선배님들이 인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30년, 40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하고 그 고객의 장기적인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 보면서 미래에셋 대우가 역시 고객을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하는 회사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 OJT의 목표는 신입사원들의 영업 마인드 제고와 고객 동맹의 실천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멘토들이 들려주는 금융상품에 대한 부분을 몸소 체험하고 지점 WM들에게 해외 주식, 연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몸소 한 번 더 배워보는 과정이었고요. 또한 연수 중에서 배웠던 비즈니스 매너가 대고객에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배워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상하탑에서 배운 어떤 그런 지식과 함께 자기의 노력, 또 자기의 어떤 건강관리, 또 가족들과 이웃들의 어떤 그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 등등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받았던 에너지들을 이 조직원과 함께 잘 승화시켜서 우리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미래에셋 대우의 직원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